101m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다운힐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알죠?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춥다. 정상이에요 이거? 어. 춥다 안 돼? 예, 별내 MTV 반전이다. 오늘 이천 해룡산. 왕복도 있는데. 오늘 이천 해룡산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거 뭐고. 지금 초입부터 해롱해롱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우선 이 이천 시내 구경 좀 한번 해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이천이 땅이 유명해가지고 쌀이 좋잖아요. 오늘 그 모든 전기를 몸으로 다 흡수하고 가겠습니다. 아끼바리. 관장님 또 기획 감사. 기획. 한편. 어,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더 올게요. 아, 재밌죠, 여기? 응. 둘레길인 것 같은데요. 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너무 다이나믹하고 어필도 별로 없고, 예, MTB 라이딩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꼭 거쳐야 될 등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초보 코스로 인정. 딱. 초보 코스인데도 좀 다이나믹한 맛도 있죠. 다이나믹한 맛이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네, 사람도 없고요. 너무 홍보하면 안 돼. 사람도 많이 와. 다 왔어, 다 왔어. 아, 체력 좋으시네, 그래도. 아, 왜 안 왔어? 환신님. 지금 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간다고? 야, 끼기가 좀 발버렸어요. 비켜줘, 비켜줘. 자, 아유, 용준이 형. 점프. 다리 풀렸어, 했니? 점프, 점프. 야. 아, 아. 갔다 와. 여기 한 번만 와야 되는데. 많이 내려오나? 가지 말까? 와, 완전 원시림인데? 와, 씨. 야, 완전 원시림인데? 택해야지, 뭐. 은상 씨 주말마다 그냥 좀 여기 좀 다 데려가 봐.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뱅크턴을 만들어. 어, 여기. 어, 여기 저 뱅크턴인데, 저 위치가? 거꾸로 가봐야죠, 그럼 뭐. 안 와놨던데. 별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동네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그니까. 추울까봐 이거 장갑 끼운 거예요? 예. 손 보호대. 달아주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진짜 괜찮아.
어디까지 가? 쭉 가. 재밌나봐, 막 소리 질러 난리 났어. 가서 가요, 그냥. 갔다 올라가면 되지, 뭐. 고고고고고! 야, 죽인다! 우와. 그걸 뭐지? 그걸 뭐라 그래? 테마파크? 용평 파크? 예. 네. 이천 파크처럼. 하나, 둘, 셋. 컷. 어, 90년대 전형적인 댄스. 토끼춤. 부킹 어떻게 해서 뭐. 혹시 금 그렇게 파는 거 아니죠? 뭐 맞습니다. 안 사주면 땡깡 부려요. 제가 한 바퀴 클리어하고 지금 다시 정상 올라와가지고 해룡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보시죠. 너무 힘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진접에 오셨어요. 진접에서 여기까지? 네. 아유 뭘 먼 데까지 오셨어. 진짜 오시지 했네. 아 소문 좀 봤는데 진짜 오셨어요. 네. 아 좋네. 아 배고파. 아 전기. 아 쟨 진짜 전기가 부러워. 우리 같은 소방은 전기가 부러워. 아 근데 좋네 여기. 여기 너무 좋아. 안전하게 한대요. 힐링 힐링 진짜 좋아요. 좋네. 진짜 좋네요. 아니 여기 다음에 오실 때는 냄비하고 버너 가지고 해가지고 저 밑에 있죠? 거기서 라면하고 끓여가지고 먹고. 아, 명궁 스타일인데 이건 돌아갈까 봐. 아니 아니 거기 괜찮아요. 네, 그 아니 겨울에도 좋겠네 여기는요. 누나도 눈올 때 한번 와야 겠다 여기 다시. 눈올 때도 괜찮아. 어, 아니면 여기. 아, 예, 배고플 때는 전투 식량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액센트가 좀 약해. 액센트가 틀리잖아요. 그대로 지어놔야지. 전투 식량이 찌릅니다, 예. 이게 제일 안 나. 그, 옥주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그죠? 어, 맞다. 전투 식량 갖다 달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KX에서 사다. 발열, 그, 뭐고, 열내는 그 전투 식량 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런 데 와서는 취사 못하니까 그걸로 땡겨버리면. 그럼 그냥 도시락식으로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1인당 개 배낭이 하나씩. 예, 하나씩 딱 먹는 취급하고 되니까. 그냥. 그거 하고 그러면 되겠네. 요즘 그 전투식량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미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하니까네. 그죠? 어 재밌네. 진짜 단차가 어떻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와. 근데 여기가 커브 틀 때 조심해야 돼. 좁아갖고 깜깜하면 돼. 네, 이런 데서 너무 또 난리다가 또. 어. 아, 이런 데가 위험하죠. 너무 또 얕잡은 거 같은데. 누가 안 온 것 같은데? 단신이요. 멋있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냥 올라가죠 이제. 그럴까? 저쪽으로 떨어질 거. 저쪽으로 못 하겠어. 고! 어, 떴어. 고고고!
점프 됐어요? 3cm. 3cm. 앞바퀴만 들으세요, 앞바퀴만. 아, 오, 4cm. 아이, 좀. 아, 확실하게 띄워야 되는데. 자, 우리 선수. 출발! 자전거 좀 이쪽으로 더 빼주셔야 될 거예요. 뭐야, 여기서 계속 잡는데. 오! 오, 영수. 큰일 났다. 돼지 뻔했어. 오.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여기까지만 어. 더 가도 되는데 끝이야. 아, 여기가 제일 멋있네. 다시 또 가야 돼 뒤로? 네. 자, 아, 안 되겠다. 또 올라가는 거야? 네. 아, 또 가요? 어. 안감사해 누구? 형 저기 약수터 있다며요. 그거 더 가야 돼 저쪽으로. 아, 그래요? 아, 내려온 거 같은데 아무튼. 아, 여기도 어떻게 여기 야 낮잖아 낮잖아. 이거 금방 올라가 여기. 어, 멋있어. 영화배우 같아, 영화배우. 저거? 아, 쟤는 어디 저렇게 올라가는데 좋아해. 가뜩이나 키 크면서. 와, 찔리다, 찔리. 어떻게 싫어하면서. 싸우니까. 혼자 찍었을 땐 괜찮은데, 영준이 형 뒤에 찍을까? 이천 해룡산 해롱해롱합니다. 아, 뭐 저런? 생명수 그냥 남겨드릴게요. 아, 야, 물이 이렇게 귀할 줄이야. 아, 형제. 형제 죽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아, 전기 사시죠? 야, 사야 되겠어. 전기가 사야 되겠습니다. 사야 돼요. 그 이 바이크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겁나 장난 아니. 그렇다면 내가 힘들게 안 쳐도 그냥 그러니까. 옆 배터리 달려 있는 거 이게. 네. 어. 그거 딱 한 번 페달질하면 천당 가는 거야. 어. 야, 전기 파는 순간인데 일반 자동차 못 타.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어필을 다운처럼. 아, 아 여기 네? 계단이 있네. 아 이거 문 이발 박아 놔, 박아 놔. 야 부적합이래. 그냥 가서 먹어, 안 죽어. 안 먹어요. 야 너 뭐 숭늉도 먹는데 뭐. 아, 저 안 먹어. 저는 슈퍼에서 물 사야 돼. 요거 찍으니까 2002년 약수터 폐쇄. 나 많이 먹었는데 저기. 저는. 춘현아. 형 영상 찍. 아, 따장면 시켜봐라. 이거 배달 진짜. 아, 오, 진짜야. 진짜 이거. 따장면 시키면 죽이겠는데. 아, 뭐, 열은 나시고 지루나, 갑자기.
별로 안 들었어. 오. 자, 반육. 와, 올라간다. 아, 배고파. 여기 날아가겠는데. 자, 이제부터 다운 시작합니다. 해룡산 다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Right now!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라이딩은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 짱입니다. 아. 별래 파이팅! 파이팅! 네, 코스 소감 한번. 아, 오늘 해룡산인가요? 아, 오늘 해룡산 코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요. 직접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타보시면은 정말 이 MTB 싱글길의 최절정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완전 오늘 해룡산 해룡 정점을 찍었습니다. 내리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호치민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 국경 넘잖아. 네. 국경 가가지고 다 하는 거. 근데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 저기고 이쪽에는 캄보디아고 중간에 이제 딱 하는 거. 그러면 캄보디아 이제 딱 걔네들은 완전히 그냥 몇 번 하는 애 담배 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시꼼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그게 아직도 공산화 거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캄보디아 그래가지고 싹 하면은 메콩강. 에?